저는 개발자 김민재입니다. 저는 디캠프 홍보팀 인턴 오유진입니다. 저는 넘블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는 디캠프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세상을 혁신하는 인재를 디캠프가 함께 양성하고 발굴합니다. 입주 공간, 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초 창업 생태계 허브 디캠프는 디캠퍼스를 통해 캠퍼스의 안과 밖의 모든 인재를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캠퍼스 교육 PM 권보현입니다. 대학의 정규 교과를 스타트업과 좀 더 가깝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설계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캠퍼스 클래스는 다양한 단과대학 또 다양한 전공에서 프로젝트 교과를 설계하시는 교수님들,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교수 과정 설계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후원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도에 처음 신설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혁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과정이 생각이 나는데요. 가장 먼저 생겨난 창업 그리고 혁신 교육 교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캠프 홍보팀 인턴이자 한림대학교 관공부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오유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업에서 창업에 대한 배움을 얻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지역문화예술경영이라는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디캠프라는 곳에서 인턴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닐까? 내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수업을 듣고 여기 와서 인턴을 하면서 누구나 창업에 대해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엑스플로어에서 앱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디캠프에서 주관하는 스타트업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로엑스플로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워너워라는 서비스가 웹용으로만 제작이 된 상태여서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 개발 및 출시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챌린저분들과 한데 모여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프로젝트의 경험을 통해서 채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스타트업 챌린지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방황을 하고 있던 상태여가지고 제로 엑스플로어에 입사한 이후로 방향도 다시 잡게 되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IT 문제를 해결하는 IT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넘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워낙 이제 창업계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서비스를 알릴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투자자분들께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디캠프라는 좋은 공간과 단체 입주 및 투자 검토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캠퍼스 밖에서 스타트업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전국의 모든 인재를 디캠퍼스가 직접 찾아가고 응원합니다. 디캠프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성장. 디캠퍼스 파워드 바이 디캠프.